네, 안녕하세요. 방문 상담부터 시공, 그리고 만조까지 드리는 윈테리어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커튼을 구매하기 앞서 커튼을 먼저 실측을 해야 되는데요. 거실 창문을 기준으로 일반 레일 및 커튼을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하면 커튼을 실측해서 실수 없이 잘 구매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로 실측입니다. 만약에 벽 전체를 가리고 싶은 경우 벽을 포함한 가로 끝부터 끝까지 실측을 한번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가로의 경우 커튼의 주름이 최대 20cm까지 여유가 있으니 너무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가로 301cm가 나왔을 경우 300cm로 네모해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세로 실측입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세로 길이를 먼저 실측을 하고요. 이때 커튼 박스가 있는 경우 커튼 박스의 안쪽 천장부터 바닥까지의 세로 길이를 실측해줍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벽의 좌우측과 창문의 가운데까지 세로 길이를 추가로 실측하셔야 보다 정확한 실측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집마다 수평 단차의 문제로 인하여 벽 양쪽 끝의 세로 길이가 많게는 2에서 3cm씩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총 3군데를 실측하고 길이가 가장 짧은 곳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보다 정확한 실측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창문만을 가리고자 할 경우 창문의 가로와 세로 길이 실측 후 가로에 양쪽 10cm씩 총 20cm를 더해주고 세로는 20cm를 추가로 더한다면 햇빛이 스며드는 부분에 있어서 방지가 가능한 더 정확한 실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실측한 길이를 토대로 원단의 주름을 고려하여 주문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1.5배 주름 커튼 원단의 경우에는 가로 실측이 만약에 300cm가 나왔다고 하면 여기에 1.5를 곱해서 총 450cm를 주문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2배 주름 커튼 원단의 경우에 가로 실측이 300cm일 경우 곱하기 2를 하셔서 600cm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로 길이의 경우 210cm가 나왔을 때 마이너스 3cm를 해주시고 총 207cm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윈테리어는 일반 네일의 커튼을 제작 시 기본적으로 2배 주름을 기준으로 제작을 하고요. 추가 여분을 고려한 별도의 계산이 필요 없이 처음 실측하셨던 가로 길이 그대로 편리하게 주문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측을 최종 정리하자면 1.5배 주름 일반 레일 커튼 주문 시 가로 450cm, 세로 207cm가 되겠고요. 2배 주름 일반 레일 커튼 주문 시에는 가로 600cm, 세로 207cm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실 창문을 기준으로 일반 레일 및 커튼을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실측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꼭 부탁드립니다.